안 돼! 더 이상 깃발을 눌러버리면 자폭장치가! 자폭장치가 기동된다! 안 돼! 야! 상전하 마시오! 따봉 친구들! 안녕! 왕군이요! 자, 오늘은 골로리 서바이벌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10월 3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콜로리 서바이벌 대규모 업데이트! 새로운 직업, 새로운 광물, 새로운 무기들이 잔뜩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총도 나온대요, 총도! 야, 이번 업데이트 진짜 대박이고 인지용, 권지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 오졌다리 오졌다! 어? 그런데 이 업데이트 버전을 플레이하려면 새로운 마을을 키워야 합니다. 어? 뭐라고요? 새로운 마을을 키워야 된다고요? 아니, 새로운 업데이트는 새로운 마을에서만 된다네.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새로운 업데이트 하려고 우리를 버린다는 건가요? 아니, 뭐 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주민들도 만들면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 갇혀서 밥도 못 먹고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당신을 날 버릴 생각을 하다니. 아니, 뭐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새로운 마을을 키우고 또 우리 따봉 친구들 다 데려간다는 그런 얘기. 어쨌거나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당신은 우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어. 우리 공중부양 한조들은 지금부터 파업에 들어가겠어. 옳소. 나도 파업 가자, 파업. 근데 파업이 뭐야?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일을 안 한다는 거. 아이, 파업하면 안 돼. 우리 그래도 이 마을 그래도 좀 잘 지켜야지. 끝까지 오늘 좀 마무리 좀 예쁘게 하자. 당신한테만 아름다운 거겠지. 오늘부터 우린 일 안 할 거야.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왕군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새로운 마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우리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단체로 파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야! 너네 군인이야, 군인! 아니, 우리 마을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군인들이 지금, 아, 미치겠네, 진짜!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죠! 아,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네 그대로 옮겨다 준다니까? 데이터 그대로 옮겨줄 거야, 마을만 바뀌는 거라고! 그게 진짜 날지, 복제된 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일반 함조들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비교는 아니고, 아,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밤이 오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일단은 공중부양 함조들이 일을 안 하면은 이쪽 마을 클래시로얄 마을에서는 잠자다가 당하는 애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잠자다가 덮쳐지는 애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일단 클래시로얄 마을은 폐쇄를 해야겠네요. 아쉽지만 로얄 마을은 하루 만에 등장 1화만에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김씨 글쎄 그 소식 들었어? 아, 뭔 소식 말이야? 아, 글쎄 공중부의 환자들이 전부 다 파업을 했다고구만. 파업을 해? 그게 말이 돼? 몰라. 그래서 우리 로얄마을은 위험하다고 지금 다들 다시 원래 살던 데로 돌아가네. 아, 거기 좁아갖고 진짜 싫은데. 죽는 거보단 낫잖아, 그지? 아, 물론 그거보단 낫지. 아, 근데 아, 모르겠네. 글쎄 왜 저런데? 뭐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려면 새로운 마을을 가야 된다나 봐. 그래서? 새로운 마을 가면은 주민을 새로 뽑는다는 거겠지. 우리는 버려지고. 진짜? 왕군님이 우리 버린대? 아니, 버리지는 않고 능력치랑 그런 거 그대로 복제에다 쓴다는데 그게 진짜 나일지 아니면 복제된 나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하... 걱정이네. 그래서 저렇게도 시끄러운 거구만. 뭐 그렇다나 봐. 모르겠다. 아휴, 그래도 로얄 마을에 있는 모든 침대들을 일단 다 철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침대를 한 곳에다 몰아놓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요. 아, 이게 또 인구가 엄청 많아져서 이거를 다 수용을 할 수 있을지가 난 걱정이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어? 그리고 이번 밤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가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참 걱정되네요. 나 미치겠다 진짜.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 밤이 됐어요. 각곳에서 좀비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중부양 한조들은 우리 주민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하잖아. 주민 여러분, 빨리빨리 대피하십시오. 빨리빨리. 좀비 좀비 나타난다.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무서워. 빨리 가 빨리. 야, 밖에 좀 밀지 마세요. 좀비.
좀비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점점 죽어나갑니다. 어디서 죽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죽는 거 같은데? 안 돼. 아주 주민들이 아직 탈출을 못했습니다. 야, 너 조심해. 조심해. 아이고. 빨리 들어가. 얘들아. 말이 돼 이게? 마이 갓. 야, 공주부의 함조들아, 제발 일 좀 같이 해줘. 제발. 새로운 마을로 가면 우리 버릴 거면서 무슨 일을 시키려 그래요? 미치겠네 진짜. 뭐라고 확실하게 나도 말할 수가 없어. 참 이게 참 애매하네요 진짜. 메이데이, 여기는 연문입니다. 연문으로 좀비가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못 막습니다. 깃발 안 돼. 야, 깃발 막아. 야, 막으라고. 막아. 야, 깃발에 지금 새로운 장치 달았단 말이야. 자폭장치 달았다고. 안 돼. 야, 깃발로 목각이 막아. 화살 쏘라고. 깃발만큼 막아라. 제발 부탁이다. 안 돼.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안 돼. 더 이상 깃발을 눌러버리면 자폭장치가 기동된다. 안 돼. 야! 마리템? 실화야? 좀비도 다 죽었는데 우리 애들도 다 죽어. 건물도. 오 마이 갓. 안돼. 새로운 마을로 가는 거는 뭐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든 마을을 이제 뒤로 하고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된 새로운 버전으로 저는 새 마을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저는 이제 물속으로가 아니고 배를 타고 떠나야겠죠? 다른 곳으로.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배를 타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과연 다음번에 새로운 마을, 새로운 땅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